대구 부동산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권의 수도권 부동산이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변해갈지 말씀을 드렸었죠. 본래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대전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최근 대구 지역의 부동산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구 광역시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미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구는 1960년대 이후 섬유산업과 기계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도시로 성장해왔는데요. 1995년에는 대구 광역시로 확장되게 됩니다.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던 건데요. 현재는 역도시화로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그렇다고 인구 감소 때문에 광역시의 집값이 수년 내에 급격하게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인근의 경상북도는 약 266만 명, 그리고 경상남도는 336만 명, 대구 광역시는 24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땅의 면적으로 봤을 때 대구의 인구 밀도가 경남이나 경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고 전입하는 곳을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와 가장 많은 인구를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수도권 영상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은 인구를 서로 주고받고 부동산 가격 또한 비슷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상승할 때 함께 상승하고 하락할 때 함께 하락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대구와 경북도 그러할지 매매가 지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 1월을 100으로 기준점을 정했을 때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봤어요. 여기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모두 지워볼게요. 파란색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그리고 주황색은 경상북도의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가 하락할 때는 경북이 상승하고 2010년부터 2015년 상승기까지는 또 같이 움직이고 2017년에 대구가 상승할 때 경북은 하락하고 이렇게 함께 움직였다가 다르게 움직였다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처럼 거의 혼연일체화되어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지인에서 대구광역시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빨간 선은 매년 필요한 수요량이고요. 그리고 노란 막대 그래프는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매년 약 12,000호의 새 주택이 필요한데요. 2020년에는 17,000호, 그리고 2021년에는 17,000호, 2022년에는 21,000호, 그리고 2023년에는 33,000호로 필요 주택수보다 훨씬 많은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입주 물량이라는 것이 2003년처럼 한 해 동안만 반짝 많이 공급이 된다면 전세가나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필요한 양보다 이 많은 주택수가 수년간 공급이 된다면 가격 변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입주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를 입주 물량 그래프에 더 씌워봤는데요. 이 파란색이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 지수입니다. X축의 이 시간은요, 대략적으로 맞춰봤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2003년에 반짝하고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을 때는 매매가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과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서서히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량이 적은 2011년, 12년을 지나면서부터 상승장에 접어들다가 2015년 말에 정점을 찍고 2년 정도 과물량 때문에 다시 하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는 과물량이 이렇게 약간 있는 것에 비해서 매매가가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 그리고 대출 제한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해졌죠.
이로 인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구가 많은 이런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선호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비싼 게 더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요. 전세 대출 이자는 저렴한 상황이라서 전세 물건이 적은 만큼 전세 가격은 급하게 올라갔죠.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빨간색으로 추가해 봤는데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 단위로 본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초록색의 대구 아파트 전세가율 그래프를 넣어 봤는데요. 이 전세가율은 매매분의 전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가격 상승 에너지가 더 세지고요. 전세가율이 낮아질수록 가격 상승 동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시그널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최근 대구의 이 빨간색의 전세가와 파란색의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딱히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의 전세가율 그래프는 2020년 말부터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가격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전세가율 하락 하나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 유의하게 대구 시장을 관찰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대구의 KB 전세 가격 증감률과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면요. 딱히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전세 가격은 최근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연 단위의 입주 물량 그래프를 월 단위로 세분화해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인데요. 대구의 인구수가 약 240만 명이고 여기에 1000분의 5를 곱하면 연간 수요는 약 12,000호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요. 한 달에 필요한 수요가 약 1000호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을 넘으면 무조건 하락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러프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점을 연속해서 계속 넘으면 하락이 올 수 있고 연속해서 계속 부족하다면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파트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표에서 보다시피 인허가, 착공, 준공의 3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는 약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서 인허가는요,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 중에 가장 선행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구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에 3년을 더하면요, 왼쪽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의 연간 필요한 수요량에 비해서 2023년까지 과물량이 공급됨을 알 수가 있죠. 이 표는 대구의 인허가, 착공, 준공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나 연립,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인허가 받은 아파트가 모두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가 심하거나 하락장이라서 분양이 안 될 것 같다거나 건설사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인허가만 받고 미착공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물량을 2에서 3년 정도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착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2017년은 31,378호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중 40%인 12,482호만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8,896호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 11,894호가 미착공되었고요. 2019년과 2020년에는 인허가 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공사를 했죠. 2017년에 미착공된 호수는요. 2020년에 인허가 수치보다 더 많이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이때 사용했다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는 2017년에 미착공한 호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정도 넘어가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2018년에 인허가만 받고 공사하지 않은 11,000호 중에서 일부가 2021년에 추가로 착공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입주 물량이 현재 나타난 것보다 약간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렵다면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두 번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 신청을 하는 선분양 제도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이때 미분양이 되는 수치를 통계청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수치가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거나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찾아본 대구의 미분양 수치는요, 현재 매우 낮은 상태로 보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참고로 2021년 3월이 통계청에서 나오는 가장 최근 수치고요. 그런데 통계청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의 자료를 보면요, 2021년 4월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4월에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대구는 897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 달보다 약 6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통계청 그래프에 점을 찍어보면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대구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다음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치가 늘어나지 않았고요. 국토부에서는 약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매달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들의 수명이 다해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컨대 대구에서는요, 1981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2021년에는 40년 차가 돼서 13,999호로 나타나게 되죠. 이 물량만큼은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숴버린 수도 있겠죠. 2030년까지는요, 건축된 지 40년 된 아파트가 대략 매년 5,000호 정도로 보이다가 2031년부터는 2만 호 이상으로 갑자기 뛰게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없어지는 만큼 공급 물량을 더 늘려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공급 물량에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죠. 앞에서 봤던 이 입주 물량 표에서 40년 차 아파트를 빼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2023년까지는 충분한 공급량이 나오지만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마이너스 5천 세대 정도, 그리고 2031년부터는 약 2만 호 정도를 손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값만큼 공급량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 비교를 할 때 1년 전 혹은 5년 전의 공급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공급량은 충분하다, 이런 말은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오래돼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주택은 빼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래된 아파트를 빼봐도요, 대구는 과물량으로 나타납니다. 영상 초반에서 대구광역시와 가장 많은 인구를 주고받는 곳은 경상북도였습니다. 이 경북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요,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구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물량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1년간 경상북도로 나아간 인구는 45,417명이고 경북에서 대구로 들어온 인구는 38,513명입니다. 전출에서 전입을 빼보면 6,904명인데요. 종합해보면 약 6,900명의 인구가 대구에서 경북으로 매년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6,904명을 2.5로 나누면 대략적인 세대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약 2,761세대가 매년 대구에서 경북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경북에 21년, 22년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경북으로 이사를 못 가고 대구에서 새 집을 찾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 입주하는 물량에서 40년 차가 돼서 멸실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여기에 경북에 입주 물량이 없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2761세대가 대구에서 새 집을 구한다고 치면 대구의 공급량에서 마이너스를 해보면 되겠죠. 이 빨간 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에서 오래돼서 없어지는 물량을 이미 적용한 수치인데요. 여기서 2761호를 매년 빼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에는 16,879호, 22년에는 18,587호, 23년에는 22,820호로
실제 공급 효과가 수요선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입주 물량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은 시기에는 특히 전세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대구에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남구는 2022년에 수요량보다 약 2200호 정도 많이 나오고요. 달서구도 2022년에 2000호 정도 많은 공급량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21년에 4000호, 그리고 23년에 5000호 과물량이 나타나고요. 서구는 2023년에 6100호 정도 많은 물량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대구 집값을 리딩하는 수성구도 23년에 4000호가 더 많죠. 시청이 있는 원도심인 중구는 3년간 물량이 꽤 많습니다. 대구의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2-3년 정도는 전세가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축이나 준신축,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요.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것들은 전세를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가가 하락할지 여부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해졌죠. 반대로 오래된 빌라나 다가구 주택, 구축 아파트의 선호도는 떨어졌죠. 아마도 많은 입주 물량의 영향은요, 입지가 좋고 살기 좋은 중심부의 아파트보다는요,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의 주택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대구의 전세가율, 전세지수, 매매지수, 그리고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 등 여러 지표들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